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나 곤란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죽으시죠.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우리 선배 하나가 신학생이었는데 나중에 그 길을 떠났죠. 여자만 보면 사정은 무서워. 30대 정도는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꽃 같은 분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질병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삶에 환란이 있습니다. 22절에 큰 환란이 나오죠. 또 세 번째로는 자손에 있는 저주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인다.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고 적당히 하나님 속이면서 세상 속이면서 하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것을 지켜보셔서 그런 신앙을 가진 자손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좋은 길이라도 다른 길 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사람 바보 같은 길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손 천대 이름을 모으시오. 그들이 그 길을 택한 것은 풍요와 번영을 누리려는 것이었으나 결국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병들고 어려움 당하고 자손까지 저주가 잘 되기 위해서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자손 천대가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부안이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이거 하지 않으면 이 심판이 뭡니까? 에이야! 현대교회,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회개합니다.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적당히 살았고 회역하면서 살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불꽃같은 분으로 그분이 지켜보십니다. 물론 교회가 타락했다고 한국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했다고 다 타락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디나 남은 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이고 두아디라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한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같은 교인으로서 부끄럽다 한국에 뭐냐 다 써봤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 써봐도 우리 사랑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길을 가도록 선택하고 남은 자가 되어서 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소수로 가는 소수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보 취급하고 너무 꼴통 보수하고 너만 잘났냐 하는 비난도 받아야 되고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주님은 희망을 가지십니다.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다른 것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구나.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크게 잡았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소수자가 되어 사람들이 왕따당할 거라도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까 혼란을 주님을 주시는데 다른 교회의 말씀하지 않아 이 투안이란 교회 이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길이 바르게 섬기는 길이 힘들어요. 당장 이것 때문에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친구가 다 떠날 것 같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끝까지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십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다른 교회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대응하지 말고 의롭고 고독하지만 끝까지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토라디나 교회처럼 그저 혼합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새롭게 믿기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제대로 믿으십시오. 적당히 태용하면서 하지 말고 이왕 믿는 한번 확실하게 믿으세요. 확실하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